자, 그래서 비동사와 인칭되면서 첫 수업 했던 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A.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1번은 뭐가 답일까요? 뭐가 답일까요? You are nice and fun. 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너는 멋지고 재미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동사 중에 R가 보이고 U랑 잘 어울리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뭐가 어울릴까요? 그러면 읽어볼까요? In the playground.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있다, 운동장에. 그렇죠. 우리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Our는 왜안 돼요? our는 일단 뜻이 뭐고, 우리들의 이란 뜻이고, 뭐예요, 얘는? 소유격이죠. 우리들의 있다, 말이 안 되죠. 소유격은 마치 무슨 시하고 비슷하다 했습니까? 어떤 시하고 비슷하다 했고,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명사 이름 시가 있어줘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my하고 me 중에 뭐가 어울려요? 그러면 읽어볼까요? My favorite sport. 오케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완성됐어요? 야구는 나의 최애 스포츠이다 라고 하고 있죠. 야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me는 왜안 돼요? 그렇죠. 목적격이고, 지금 my가, 자, my는 어떤 시 같다 그랬고,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my가 꾸며주는, 그러니까 어떤 시는, 명사를 것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형성한단 말이야. 어떤 것. 그러면 지금 my가 꾸며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스포츠의 뜻이 뭐고, 당연히 스포츠의 뜻은 스포츠고, 무슨 시예요? 이름씨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favorite 뜻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무슨 씨예요? 어떤 씨죠? 그러니까 지금 favorite도 스포츠를 꾸며주고 있고요. my도 스포츠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 나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됐습니까? 오케이. 소희. 맞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지금 여기 풀이하고 있고, 네가 지금 못 듣는 건 유튜브로 다시 앞부분 공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포커스 0, 1에 인칭대명사로 되어 있고, 선생님이 오늘 여기 나를 풀이를 할 거야.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나고 학습실에 가서 뭐 해야 되냐? 여기 똑같이 0, 1 인칭대명사 써 있고, 여기도 이게 워크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워크북이라고 써 있죠. 숙제라고. 여기도 0에 인칭되면 똑같이 써있죠. 그러면 여기를 집에 가서 네가 풀어보는 거예요. 공부하고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야 돼. 여기도 0에 인칭되면서 써있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수업 풀이 다할 테니까 여기에 워크북에 있는 풀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호나 도은이도 풀이해갖고 0에 인칭되면서니까 워크북에 여기 인칭대명사의 만큼 항상 여기 풀이가 끝나면 워크북 공부 다시 복습하고 나서 여기를 하는 거야. 워크북 꺼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인칭대명사 써있는 이만큼. 오케이. 자, 그래서 교재 사용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풀어볼까요? 오케이. 4번 문제는 Nancy가 어울려요? Nancy's가 어울려요? Nancy가 어울려요? 아, 그러면 아 Nancy가 어울려요? 아, 의견이 분분하군요. 그럼 Nancy가 맞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Nancy가 맞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4번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저이 안경은 these glasses의 뜻이 이 안경이죠. 이 안경은 해놓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보니까 아, 이 안경은 낸시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4번 문제 선생님이 추가적인 과제를 냈는데 요 뒤에 낸시든 뒤에 뭔가 생략됐나 그랬는데 뭐가 생략됐어요? It's glasses. 여기에 생략된 말은 Nancy's glasses가 생략됐죠. 그렇죠? 그러면 생략된 거를 봤더니 glasses의 뜻은 뭐고? 안경. 안경이고 무슨 씨야? 이름 씨 명사죠. 네,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건 Nancy겠어? Nancy's겠어? Nancy's가 맞고 그러면 Nancy's glasses가 합쳐서 무슨 뜻이 돼? Nancy의 안경이 되겠죠. 그렇죠? Nancy's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죠. 소유격 뒤에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 명사, 이름씨가 온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these는 알 때 됐어. 초등학교 때부터 these 계속 얘기했어. 이것들. 왜? 뭐 이런 얘기했어. this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ese랑 관계 있는 these랑 those요. 오우, 똑똑하네. 오케이. 그래서 디즈는 어디? 아이고야. 잠깐. 디즈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러면 디즈는 어디에 있는 가까이 여러 개. 그러면 데스는 멀리는 한 개. 멀리 있는 한 개. 멀리 있는 복수형. 도즈는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래서 요렇게 둘이 묶어서 얘들 둘이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란 얘기 했고 그 다음에 these랑 those의 공통점 얘들 둘이는 안만 길어봤자 복수니까 they다. 그리고 제발 읽어봐. there 됐습니까? there 하면 번호 몇 개예요 여러분들? 두 개죠. 이제 알 때 됐죠. 뭐하고 뭐? 거기에 란 뜻도 있고 아무 뜻도 없이 비동사랑 같이 사용해서 뭐 한 개가 있다 또는 여러 개가 있다 라는 네. 때 쓰는 대열가 있다 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ese glasses are Nancy's. 뭐 가까이 있는 안경이 Nancy 소유의 것이다 라고 무슨 격? 소유격. 선생님 소유격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더니 이거 없는데요? 생략됐잖아. 여기 glasses 있으니까. these glasses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ese glasses are Nancy's glasses.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말 glasses가 넣어서 해석하면 이 안경은 낸시의 안경이다 라고 한 거고 어차피 glasses가 앞에 나와서 생략하면 이 안경은 낸시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입니다. My father teaches 한 셋 중에 뭐가 자, 뭐 there가 맞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theirs가 네. 맞다고 하는 them이 네. 맞다고 하는 친구도 네. 있고 중간거예요. 오케이. 우기지 마시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기거 얘기하는 거 선생님의 의견을 다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나의 아빠가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네. 그렇죠. 그러놓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말은 당연히 무슨 격이 필요해? 그렇죠. 목적 격이 필요하죠. 나의 아빠가 가르친다 해놓고 그들을 가르쳐, 그들의 가르쳐, 그들의 것 가르쳐. 그들을 가르치죠. 그들을.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뭐였다? 그렇죠. 아빠가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맨날 했던 얘기 이거 My father teaches them 이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고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라야 되는 이유는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고 he는 무슨 격이야? he는 당연히 주격이죠. 그렇죠? 예, 누가 예, 이제 학교에서 3인칭 단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아직은 안 들어봤죠. 곧 들어볼 거예요. 그 he, she, it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뭐 이 bag is blue and the red bag is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his bag is blue and the red bag is hers로 대동단결이야? 네. 자, 그럼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해석하면 무슨 뜻이 돼?
가방은 파란색이고 그리고 그 빨간 가방은 그녀의 것이다. 그렇죠. 그녀의 것이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보면 6번에 he냐 his냐에서는 무슨 격이 필요했어? his. 무슨 격이 필요했어? 아, 소유격이 필요했죠. 네. 백의 뜻은 가방이고 무슨 씨야? 이름씨죠. 소유격 뒤에 명사 온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합쳐서 의미도 그는 가방이야, 그의 가방이야. 그의 가방.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ers는 무슨 격이야? 그녀의 것. 그래서 의미는 그녀의 것이고 무슨 격이야?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는 뭐 플러스 뭐? 소유격이랑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 뭐 hers는 풀면 뭐란 말이야? This and the bag is her bag. 그렇죠. 이거 her bag이란 말이죠. her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그녀의도 있고 그녀를도 있죠. 근데 her bag 할 때 her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그녀의. 그래서 무슨 격이야? her bag 할 때 her는 소유격이란 말이죠. 네. 됐습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격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재가 실수를 했어요. 네? 이 교재가 실수를 했네요. 1, 2, 3, 4, 5, 6 중에서 답이 두 개일 수 있는 게 있어. 1, 2, 3, 4, 5, 6 중에서 다른 건 답이 하나가 맞는데 한 문제는 어? 이거 해도 별 문제 없는데 라는 문제가 있는데 걔가 누구야? 몇 번? 5번이요? 5번. 5번에 뭐 해도 될 것 같아? There 해도 될 것 같아? 이유는? There의 뜻이 뭐고? 그들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다. 그들의. 5번? 5번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5번은 아닙니다. 답이 두 개 있는 게 있는데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흥민준 몇 번이라고 생각해? 찍으면 된다. 뭐? 아, 머리를 쓰고 싶지가 않다. 확률은 20%. 2번 같은데요? 몇 번? 2번에 hour도 hour가 될 것 같아. hour. hour 뜻이 뭔데? 우리들의 있다. 운동장에. 4번일 것 같다. These glasses are Nancy. 오, 오, 돼. 공상, 오, 판타지 소설에서 되겠다. 판타지 소설에서 Nancy가 These glasses are Nancy 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 안경은 Nancy야. Nancy가 변신한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판타지 소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3번? Me.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될 리가 없죠. 아, 6번이다. 6번. 6번 뭐? Her도 된다. 그녀의다. 아, 1번. 1번. 1번이었다. 자, 1번 볼까요? 자, 만약에 얘를 골라볼까요? 자, yours are nice and fun이라 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yours가 뭐일 수 있어? Your books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your books are nice and fun. 또는 뭐 yours가 your 뭐일 수도 있다. your friends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your friends are nice and fun.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 yours는 소유격 대명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 그럼 이게 your books are nice and fun 하면 너의 책들은 좋고 재밌다가 될 거고 Your friends are nice and fun 하면 너의 친구들은 착하고 재밌다가 될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A의 1번은 이거 둘 다 될 수 있는데 근데 답지에는 어느 게 답이라고 되어 있을까? You야. 얘가 답이라고 되어 있긴 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런데 yours are nice and fun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누가? 그것은 뭐다? 그것은 너의 실수다. 실수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완성시키면 그것은 It is your mistake. It is
your mistake.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했어? 무슨 격? 소유격이 필요했고 mistake의 뜻은 실수란 뜻의 명사죠. 내가 아까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소유격 뒤에 명사 온다고 했죠. 네. 채점들 하고 있습니까? 네. 채점하시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도 몰랐던 거면 꼭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부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필기하라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막 선생님이 쓰는 거 그대로 따라 쓰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 나 이거 몰랐어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생님 설명하는 거하고 또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좀 다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만의 방법으로 쓰는 친구도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어느는 안 물어봐도 다 알겠죠. 그대로 뺏겨 쓰는 거. 무슨 복사기입니까? 여러분들 복사기 아니잖아. 됐습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몰랐던 것들만 빠르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래요? 2번. 누가? 오케이, 뭐? 우리들의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se are ours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seat의 뜻은? 침대 시트 그런 거예요. 좌석들, 이름지요. 좌석들. 오케이, 의자란 뜻이죠. 의자, 좌석.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있는 몇 개? 여러 개.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ours.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필요했던 건 무슨 격 이번엔? 소유격 대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네. ours 풀면 뭐가 되는 거야? These seats are our seats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our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뒤에 뭐 온다고? 명사 온다고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our seats라고 쓰면 ours 대신에 our seats를 쓰면 이 의자들은 이 좌석들은 우리들의 의자들이다 좌석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ours를 쓰면 이 좌석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나저나 요 녀석 조사하러 그랬는데 이건 seat고 뜻은 안다고. 얘는 무슨 씨야? 하다씨죠. 됐습니까? 오케이. 막 의욕들이 넘치는군요.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조용히 찌그러져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그럼 계속 조용히 있는 친구들은 따로 내가 질문할게요. 너희들은 너무 앞서가지 마. 알겠습니까? 자, 그동안 1대1로만 수업하다가 단체로 수업하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우리는 누구를? 그들 뭐한다? 안다. 다음 문장 무엇은? 그을 그의는 이야? 그의 이름은 쌤이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완성시켜볼까요? We know him. His name is Sam. We know him. His name is Sam. 다른 의견 있나요? 목소리 큰 놈들이 막 큰 소리를 얘기하면 딴 애들은 다른 답을 적었어도 내가 틀렸는갑다 하면서 조용히 있는 친구들인데요? 뭐 볼까요? We know his name is Sam. 잠깐만, his name 해도 되지 않아? 어느 친구인 거 봐요? His name is Sam. 그의 이름은? 아,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다 그냥 붙여버렸네? 자, 그래서 그를 아니까 위는 무슨 격이고 주격이니까 누가다 만들 때 쓸 수 있고요. 네. 누가다 하다시 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격이 필요해? 목적격. 목적격이 필요하니까 네. 어떤 남자의 목적격은 주격은 he지만 목적격은 him. 그 다음에 이번엔 his name. 뭐 어떤 의미가 필요하다? 그의 이름. 이 네임은 명사죠. 명사, 소유격 뒤에 명사 왔죠. 근데 선생님 질문할 거 있어요. 예예예. 예. 근데 이름이 되는 거 힘든데요. 네예. 예. 우리는 그 이름을 안다고 해도 되지 않나요? We know his name. His name is Sam. 해도 되겠죠? 네. 그래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안다라고 안 하고 우리 그를 안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힘이 오고 his name을 쓰려고 하면 칸이 두 칸이 필요하네요 여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내 삼촌 에릭. 대박. 4번 풀이 하는 누가? 내가 있습니까? 내 삼촌의 집은 그 다음에 어디에 가 보이네요? 어디에? 나의 집 옆에. 나의 집입니까? 어디에가? 뭐한다? 있다. 나의 삼촌의 집 안만 길어봤자 My cousin. 내 삼촌의 집 안만 길어봤자 My 내가 내 삼촌의 집을 영어로 하래요? 내 삼촌의 집 안만 길어봤자 내 삼촌의 집 이시죠? 네. 그러면 있다란 뜻으로 사용할 비동사는 당연히 am, is, are 중에 is 여기 있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나의 집 쓰려고 했는데 한 칸밖에 없네? 자 그럼 완성시켜 볼까요 영어로? My uncle's house is next to m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나의 삼촌의 집 안만 길어봤자 이거를 he 라고 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내 삼촌의 집이 남자냐? 아니요. 오케이 okay, 나의 삼촌은 he 겠지. 하지만 my uncle's house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어쨌든 it 하고 어울리는 비동사는 is 고요. 오케이 okay, next my. 그러면 my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죠. 그러면 선생님이 네. 이어서 무슨 말 하겠어? My house. 그렇죠. 얘는 뭐를 줄여놓은 거다? My house. 하우스를. 여기 하우스 어차피 나왔죠? 네. 그러니까 하우스 또 쓰기 귀찮죠? 네. 그러니까 소유격이 명사를 잡아먹은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 대명사. 그래서 mine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next to min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비싸요.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re? Where? Where is the my Where is your uncle's house? 서희야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Where is your? 오케이. 입이 바빠야죠 영어는. Where?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ere is your uncle's hous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your uncle's house?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ere is your uncle's house? 뭐.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Your uncle's house 하면 너의 삼촌의 집은 어디 있냐? Where is it? 하고 똑같죠. 자, next to 같은 말은 뭐가 있던가요? Beside. 그렇죠. Beside도 있고요. 또 by도 있죠. By. 됐습니까? 네. Okay. Beside, mine, by mine. Okay, 중1 때 next to는 배우게 될 전치사 앞제빗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뭐뭐 네. 뒤에도 배웠어요. Behind. 그렇죠. 뭐뭐 앞에는 세 글자로 돼 있네요. 네. 뭐뭐 앞에. In front of. In front of. 됐습니까? 우리 집 앞에 있으면 뭐라 그래? In front of mine. Mine. 우리 집 뒤에 있으면 behind my behind house. mine 아, 있습니까? my house 해도 줄여서 mine. 자, 그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join 어떻다고? join 똑똑하다. john이겠지. john. 존 똑똑하다. 그다음에 누가? 나는 누구를 그래. 뭐 한다? 좋아한다. 그다음 것도. 오케이. 끊어 보겠습니다. 누가? 저 연필은 뭐다? 너의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은 너의 연필이다. 네. 좀 아직 손발이 안 맞아서 삐걱삐걱거리네요. 자 그래서 존은 똑똑하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John is smart. I like him. I like him. 하면 되겠죠? 네. 존 안만 길어봤자 he죠. 오케이 여기는 무슨 격이 필요해? 주격. 누가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 좌는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여기에 him은 뭐 대신 왔어? I like John 대신 왔는데 어 근데 아까는 John이 he였는데 왜 여기는 I like he 하면 안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번에 필요한 건 목적어.
주격이 아니고 뭐다?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이 필요하죠. 좋아한다, 그 사람. 그를 좋아한다 해야 되니까 목적격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연필은 너의 것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 2번이에요? 2번? 네, 2다시 That is... That is yours? Pencil That pencil is yours? Is... That pencil is yours? 자자자, 오오오 That pencil is... is yours? Yours 하면 되겠죠, 얘는? 네네네 2다시 1에 조연필은 너의 것이다 라는 표현은 That pencil is yours 하면 되고 That 쓴 거 보니까 연필 몇 자루인데 한 자루인데 어디 있는 느낌이다? 멀리 있는 느낌. 멀리 있는 느낌이죠. 멀리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s요. It is yours. 그건 네 거야라고 하고 있고 yours는 무슨 격? 무슨 격? 소유격 대명사. 니까 that pencil is yours. Your pencil. 앞에 어차피 pencil 나왔으니까 pencil 또 쓰기 귀찮겠죠. 그래서 your pencil 대신에 pencil이라는 명사를 잡아먹은 소유격 대신에 뭐 소유격 대명사를 쓰면 되겠고 yes. 똑같은 의미로 저것은 너의 연필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That is your pencil 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고 your는 무슨 격? 소유격 이니까 뒤에 명사가 있어줘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포커스 1 워크북 알겠습니까? 풀이 네. 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포커스 2로 넘어갑니다. 자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먼저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동사에 대한 두 가지를 하겠다는데 먼저 형태를 먼저 얘기하면 be 동사의 형태는 am, is, are, were도 있고 were 그리고 am, is의 과거형인 was도 be 동사 맞고 are의 과거형인 were도 다 be 동사죠. 됐습니까? 주로 오늘 설명은 얘들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얘들에 대한 설명은 얘들에 대한 설명하고 똑같지만 다만 얘들은 무슨 시제고 am, is, are는 현재고 was, were는 과거. 예를 들어서 뭐 I am happy였는데 I was happy로 바꾸면 나는 행복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늘은 주로 am, is, ar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이게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태. 됐습니까? 자 그래서 am은 항상 주격 뭐랑 쓰고 I랑 항상 쓰고 is는 안방 길어봤자 뭐 했는 애들 he, she, it인 것들 예를 들어서 my back is your father is your sister she니까 is 이런 거죠. 그 다음에 are는 뭐 또는 뭐 세 가지 있죠. are랑 같이 쓰는 건 day 있고 day부터 할래? 네. you부터 할래? you are we day They are, you are, we are, they are 이렇게 같이 쓰죠. 그냥 같이 쓰는 주격 인칭 대명사만 다를 뿐 얘들의 의미는 이제 형태 얘기했어. 형태 형태는 am, is, are가 있고 같이 쓰는 건 I am, he is, she is, it is 고 you are, we are, they are 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몇 가지? 그렇죠. 이다 하고 그 다음에 있다인데 있다란 뜻에서 조금 변형돼서 오다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이다란 뜻에서 조금 변형돼서 되다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같은 뜻이다. I am a doctor. 뭐예요? 나는 의사가 나는 의사이다인데 의사가 되다 되어 의사가 되었으니까 의사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다가 기본 뜻인데 비슷한 뜻으로 되다가 될 수도 있고요. 있다 라는 뜻 여기에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되니까 네. 오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다와 있다라는 뜻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있다라는 뜻이 되려면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있다가 있으면
있다란 뜻이 되려고 그러면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을 거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을 거다. 네. 우리는 운동장에 있다가 아까 뭐였더라? We are in the playground였죠. 아까 문제 풀이할 때 We are in the playground 만나본 적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때 We are의 해석은 우리가 있다란 뜻이 되었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거기 뭐 이게 다 이게 다예요. 여기 이제 뭐 표로 정리해 놨는데 뭐 I am이다, We are다. 아까 다 얘기했던 거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줄였으면 I'm이고 We are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고 You are가 되고 뭐 You are, You are. 근데 You는 이제 여기에 단수 복수 다 설명이 다 똑같아. 그 말은 너란 뜻도 유고 또 뭐 유는 무슨 뜻도 있다? 너희들이란 뜻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치 서희야? 알고 있던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줄여 쓰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he is, she is, it is고 줄여서 his, she's, it로 줄여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비교 주의해야 될 거 뭐 얘기하겠어? 심표는 it 형. 그렇죠. it 얘기하겠죠. 네. 얘는 뭐다? 무슨 뜻이고? 그것의 이란 뜻이고 그것이다. 얘는 소유격이다. 네. 됐습니까? 그것의 하고 it is의 줄임말은 점이 있고 없고니까 주의하세요. 뜻도 달라요. 예, 뜻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네. Nancy의는 뭐였어? Nancy's. 어? 이거 점 찍고 S가 뭐뭐의였네? 그럼 여기 네. 점 찍고 S니까 이것도 그것의겠네 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네. 원래는 어떤 이름 씨에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점 찍고 S는 뭐뭐의란 뜻이 되기도 하지만 is와의 줄임말이 되기도 하니까 뭐뭐의란 뜻인지 아니면 is랑 줄여 쓴 건지 잘 봐야 되겠죠? 여기에 he, she, it 전부 다 무슨 격이야? he, she, it 전부 다 무슨 격이야? 전부 다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격 뒤에 하다시 그 중에 비동사의 줄임말이라는 거 됐습니까? he, she, it은 다 주격이죠. 그 다음에 they are 줄여서 there 라고 읽으면 되고 얘 there는 발음이 there 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듣기 네. 평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듣기 평가는 하죠? 학교에서 아직 안 하는데요. 예. 곧 하죠? 예. 아마 하죠. 예. 아직 안 합니까? 한 10년 뒤에 하나요 듣기 평가? 한 1년 뒤에 하자. 1년 뒤에 한다고? 한 학기 뒤에 하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면 듣기 평가 시험 칠 거예요. 진단 평가 내일 칩니까? 네, 뭘 진단 머리를 이렇게 진단한대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물어본대요. 네. 아, 맞다. 오케이. 자, 그리고 추가 설명이 있네요. 추가 설명. 자, 그래서 비동사의 뜻 이렇게 해 놓고 아까 설명했던 거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비동사는 이다 아니면 있다라 그랬고요. 여기에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A studen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니에요? 넌 누구니? 그랬는데 나는 권성모다 이러지. 어? 학생이다 이러냐? 넌 누구야? 그랬는데 그래서 A studen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are you? 오케이.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What are you? 라고 물어봤겠죠. What are you?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머뭇기 What are you? 머뭇기 What are you? 상대방한테 뭐 물어보기 What are you? I'm a teacher. 네? Yes. 나한테 물어봤잖아 방금. 아, What are you? 그래서 What are you?는 상대방에게 뭐 물어보기 무엇? 직업 물어보기. 직업 물어보는 또 다른 표현은 뭐도 있습니까? 너 뭐, 아, who are you도 직업 물어보는 거야? 아니, 직업이 김도원이냐? 아니. 어,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지금 물어보는 또 다른 표현은 너는 무엇을 하냐라고 물어봐도 되지 않나? What are you doing? 아, 너 뭐 하는 중이니? 아니요, 아니. What are you, what are you do? What are you do? 다. 아, 이 세상에. What do you do? Or what do you do? 그렇죠. 직업 묶이고요. What are you는 직업 묶이고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이라고? 아, 내가 지금 밥 먹는 중이면 내 직업은 밥 먹는 사람이야? 아니요. 어? 직업 묶기 또 다른 표현은 What are you doing이 아니고요. What are you doing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 물어보는 거고요. 네. What do you do죠? 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뭐 해? What do you do? What are you? What are you? 직업 묶기. What are you? 너 뭐야? 정체가 뭐야? What do you do? 무엇을 너는 하니? I'm a middle school student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네. 자, 그래서 이다란 뜻일 때는 비동사 뒤에 두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뭐가 오거나, 것이 오거나, 어떤. 어떤이 옵니다. 이다란 뜻일 때는. 그래서 이다. 어떤 것이다라고 하든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다란 뜻일 때는 I'm happy. 난 어떤 이다? 행복한 이다. 됐습니까? 비동사가 이다. 이다는 되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이다는 어쨌든 이다 또는 되다 라는 뜻이 되려 그러면 어떤 것이 오거나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거나 또는 어떤 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는 어떻게 해석되기도 한다? 어디 어디에 오다 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랬어. I am from Korea. 나 어디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나 한국에서 왔다. 그리고 네. 특징은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다 얘는 Where? Where에 대한 비동사 뒤에 어디에 또 간혹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도 옵니다. 합니다. 어디 또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비동사에 있으면 그 the concert is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 치죠. The concert is at 7. 읽어보세요. 그 the concert is at 7. 이게 무슨 뜻이겠어? 7시에 시작한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네. at 7.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콘서트가 있다. 언제? 7시. 7시에 콘서트가 7시에 있다라는 말은 콘서트가 7시에 개최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when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 이 문장도 읽어볼까요? My book is on the desk. 뜻은 내 책은 책상 위에 있다고요. On the des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re is your book? 이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 책 어디 있냐 했더니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다. 그래서 on the desk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경우의 비동사의 뜻은 있다 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됐습니까? 네. 자, 이 on 같은 애들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얘를 보고 접속사? 아, 그랬어요? 아니요. 앞재비 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실 예정이다? 접속사. 아니 전치사. 전치사. 아, 앞에 놓는 말이다. 앞전자에 놓을 치자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에요. 용접할 때 접속사 할 때 접은 용접할 때 접이잖아. 아 그런 말도 안 돼. 아니, 아니 그런 기반 아직 초딩티를 덜 벗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추가 설명 또 다른 것은 this is는 줄여 쓰지 않는다. 줄여 쓰고 싶어서 한번 줄여 써볼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예. this is라고 읽어야 되나? 읽기가 힘들어. 읽기가 디스스라고 읽을 수도 없고 디스스. 그래서 이런 건 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my dog 이라야지 this is my dog 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디스스. 읽기가 어려워서 발음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줄여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는 이런 건데 예문은 안 읽어봤네 우리. 오케이. 그래서 줄여서 읽어볼까요? He's my brother. He's my big sister.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은 뭐라? Who is he? Who is
he라고 물어봤겠죠. 네. Who is he? 누군데? He's my brother. 나의 brother야. 됐습니까? He's okay. 그 다음에 또 줄여서 읽어볼까요? 시작. We're good friends. We're good friends. 오케이. Okay. 그래서 학교 중1 때 시험 문제 중에서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문제 많이 나와요. 맞아요. Okay. 맞죠, 그렇죠. We are good friend 해도 맞죠. 그렇죠. 오케이. We니까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죠. 네. 그렇죠. Friend 여러 명이죠. 아니요. 틀렸죠. 맞을 리가 있냐 이게? 친구.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이거 멋으로 붙여놓는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네. 심표는 또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뭐 A에 이번에 보면 쿡이 보이죠? 그렇죠. 쿡은 요리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요리하다. 지금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조용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조사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선생님 궁금해 죽겠으니까 다음 프리 시간에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교해서 그렇다면 쿠커는 무슨 뜻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요리 쿠커. 나 이거 뜨다. 근데 맞진 않아. 보통은 뭐 하다란 말 뒤에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되잖아. 그치? 빵 굽는 사람이 뭐였더라? 거짓말하나. 그렇죠. 베이커. 그러면 베이커가 빵 굽는 사람이면 베이크는 무슨 뜻이지? 빵 굽다였지. 얘가 정상이야, 얘가. 네. 얘가 정상이고 쿡이 이상해. 불규칙. 아 이건 불규칙이 아니고요. 라고 할 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있고요. A의 4번은 네. A의 4번은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조사해오라 했어요. 묻고 답하기 A의 4번은 묻고 답하기 문장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B는 축약형을 쓰라네요. 축약형. 그 다음에 그러면 B는 내가 5번 문제를 내고 싶어. 5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내고 이렇게 밑줄을 긋고 싶어. 지금 자기가 적은 걸 자기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네, 알아볼 수 있도록 별걸 다 알려줘야 되네요. 뭐 필기 처음 해봅니까? 네. B는 지금 뭐 밑줄 친 부분 축약해서 줄여서 축약이 줄여서 쓰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요거 B의 2번 요거 한번 읽어볼까? 비 요거 매거진이죠. 매거진 뜻 모르는 사람은 찾아오세요. 매거진 뜻 모르겠다. 오케이. 대안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3번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어디서 읽는데? B의 3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모르면 찾아오세요 뜻을. 아니, 읽지도 못하네. 아니 말고. 그 다음에 B의 4번은 미들스쿨 스튜던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이게 숙제가 많다. 미들스쿨 스튜던트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고 이게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Who are you? 그냥 묻고 답하기 자, 그 다음에 C는 뭐냐?
지금 이제 원래 문장이 있어. 뭐 they are so big이라든지 my brother is 14 years old라든지 I am late for the class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 1번을 예를 들면 뭐를 is로 바꿔 쓰란 말이야 1번은? He is so big. 데이를 is로 바꿔 쓰란 얘기인 거지. 그럼 나머지도 똑같겠죠? 조용히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의 3번 보면 되게 반가운 거 하나 있지 않냐? C의 3번에 반가운 거 C의 3번에 반가운 거 뭐가 있나요? 아 나 이거 배웠는데 나왔다 하는 거 나올 텐데 아 이거 배웠었어요 지금 어 그래 그래 I'm late for the class 너 배운 나랑 같이 수업할 때 이거 배웠어 암기했었어 그치? 네 그래서 모르겠으면 사전에 뭐 찾아보면 돼 be late for가 무슨 뜻인지 찾아오세요 아 찾아야겠다 be late for 찾아볼 때는 be late for라고 찾아보면 되겠죠 아니면 뭐 late for만 찾아봐도 될 거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오늘 아프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멋진 그림들이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숙제가 많을 거고요 네 그 다음 수업이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까지 다 하려 그러면 좀 빡세겠죠? 아니요 아 맞네 선거다 아 선거날이다 아 신나네 축제다 파티를 와. 걸리자 학교도 안 간다 신난다 와 센즈 알겠습니다 오. 그렇네요 아, 자 이제 포커스 03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였어? 이 챕터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니까 지금 인칭 대명사는 이제 거의 끝난 거 같아 그렇죠. I로 필요할 때가 있고 my back 해야 될 때는 I back이 아니고 my back 해야 된다. 예. She likes I야. She likes my야. She likes me야. She likes me.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back에서 back을 또 쓰기 귀찮아. my back에서 my 그러니까 my. 물론 안 만기려봤자 it이지만 my back에서 back을 또 쓰기 싫어. My. 그러면 mine으로 바꿔 쓸 수 있다 my bag의 뜻이 나의 가방이니까 나의 것이라고 해도 되죠? 네 어, 뭐라고? 네 어떨 때 mine을 쓴다고? 백 쓰기 귀찮아 응 그렇죠 등골이 있네 귀는 열려있어 그렇지 다행이야 됐습니까? 네 인칭 대명사랑 그러면 걔들이랑 그러면 챕터 2에서 아니 포커스 2에서는 뭐 했냐 걔들이랑 어울리는 비동사가 뭐고 무슨 뜻이냐 라는 걸 했어. 네. 됐습니까? 네. 각 문제를 풀 여기에 참 여기에 문제 풀면서 여기에 해석은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영어 문장이 완성됐을 때 혹시 뭐 해석이 안, 뭐 단어의 뜻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 단어를 찾아보시고요. 선생님이 조사해오라고 해온 거 뜻 조사해오라고 한 거 이외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오시고요. 네. 자 그런 것까지 했고요. 이제 누가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지금 누가다 여기에 안 봐도 뻔해 A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아니지 사실은 여기까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 비동사였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포커스 3에서는 뭐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또 비동사인데 거기다가 뭐 집어넣어라 뭐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어서 아니다 또는 없다 이런 뜻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뭐 I am 이란 문장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I am sleepy 있어 이거는 이제 난 졸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I am not sleepy 졸리지 않다 라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줄여 쓸 수 있나? I'm not sleepy 할 수 있나?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줄여 쓰면 I'm not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줄여 쓸 수 있나? 요렇게 줄여 쓸 수 있나? 네 그렇죠 줄여 쓰면 뭐가 된다? Amount 이런 게 되죠? 그렇죠 이딴 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are가 있네요. 그쵸. You are. 그러면 뭐 너는 너희 뭐 너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은 you are a student 일 텐데 너는 학생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you are not a student 가 될 거고. 그쵸. 네. 그렇게 쓰지 뭐. you are not a student 라고 했고. 요렇게 줄였을 수 있나? 네. 줄였으면 어떻게 돼? You are not a student 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줄였을 수 있나? You aren't a student 라고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예. 자, 그래서 I am은 I am not 하면 되고 축약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I'm not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 없다. I amn't 있단 건 없다. 됐습니까? 그렇죠. 네. 발음이 어려워서 없는 거예요. 아, I amn't. 아. 됐습니까? I amn't.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you are not은 축약형이 그래서 몇 개가 보여 옆에? 두 개가 보이죠? 예. You are not 또는 you aren't. 그니까 이런 거 선생님이랑 다 했던 거야, 처음 하는 거야. 했던 거예요. 했던 거잖아, 그렇지? 네. 맞습니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he is not, she is not, it is not은 얘도 두 가지씩이죠. He is not, she is not, it's not 하거나 he isn't, she isn't, it isn't 이렇게 축약하거나. 네. 됐습니까? 축약형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설명하면 주격 인칭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축약할 수도 있고 비동사와 not을 축약할 수도 있는데 am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와 not을 축약할 수는 없다. 왜? 발음이 힘드니까. 나머지도 똑같아. You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하거나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라고 축약하거나.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amn't 이런 거 없다라는 거, I amn't a doctor 이딴 건 없다라는 거 아까 설명했던 거 나오고요. 오케이. 자, 요거 축약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축약하면 버전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네. 아, 네? 그렇죠. 요거 두 가지 가능하죠? 한 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됩니까? 아니. 됐습니까? 이거 축약해서 읽으면 뭐가 된다? I'm not from Canada. 그러면 너 캐나다에서 왔니? 라고 물었는데 캐나다에서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네. 네. 맞죠? 네. 응. 너는 캐나다 출신이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Are you from? Are you from Canada? Where are you from? Are you from Canada? Where are you from? 아,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봤는데 너 출신 어디잖아? 몰라. 모르니까 알아. 야, 시간인지 안 되었어?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봤는데 I'm not from. 아니네. 나는 아. 너는 어디 출신이니? 오케이. 자, 이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중학교 때 만나볼 시험 문제 중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어. 둘이 대화합니다. A라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네, I'm not from Canada.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될 리가 없죠. 왜 안 됩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금방 알 텐데요. 너는 출신이 어디니? 그렇죠. 라고 물어봤는데 I'm not from Canada의 뜻은 나는 캐나다 출신이 아니다. 누가 어디 갔는데 자기 나라 출신. 그렇죠. 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나? 예. 오케이. 그러면 I'm not from Canada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얘를 어울리는 대화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re you? From Canada? Are you from Canada?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이 뭐라 그런 거야? I'm not from Canada. No, I'm not from Canada. 너는 어디 출신이니가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re you from Canada? 했더니 No, I'm not from Canada. 됐습니까? 네. 진짜로? 네.
여러분은 다음 중 대화가 어색한 것은 문제 푸는 거 한번 봐야 되겠어 나중에. 오케이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오케이 요렇게 줄여서 어떻게 읽어도 되고 She is not a writer 해도 되고 She isn't a writer 그러면 그녀는 작가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녀는 작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Is she a writer? Is she a writer?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No, she isn't a writer. 됐습니까? Okay, writer의 뜻이 이제 뭔지 알게 됐죠? 네. 그렇죠? Writer의 뜻은? 작가. 그럼 라이터가 있으면 라이트도 있겠죠? 네. 라이트의 뜻은 쓰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하다시에다가 쓰다. ER이나 R 붙이면 E로 끝난 경우 R만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죠? 네. 근데 누구는 이상하다. 쿠커. 쿡은 이상하다. 쿠커는 다른 뜻이다.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요리사가 아닌 거 잘못되시겠네요. 요리사는 사람이죠? 네, 사람. 라이터도 사람이죠? 네. 싱어는 어때? 싱어 가수, 사람 어, 댄서는? 댄서 사람 사람이죠 사람. 네. 그쵸? 네. 어, 그 다음에 또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요? 사람이요 훔치는 사람 어, 운전하는 사람 아 드라이버 운전자잖아 이게 드라이버 말고요 아 운전자 오케이 그러면 조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뭐 쭉 있는데요 네 어 A의 1, 2, 3, 4, 5 이게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썼으니까 비동사의 뜻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하다 있다 하다라는 뜻도 있어 아니 이다 있다 이다 있다 그러면 이 중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not이 들어갔으니까 네. 이 중에 어떤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거고 네. 다른 하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중에 어느 게 아니다고, 어느 게 없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어느 문장의 비동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어느 문장의 비동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됐나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뭐 thirsty 알죠? 내가 밑줄 긋는 거 대답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math teacher 아시죠? 몸담 찾아오시고요. 밑줄 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버스 스탑 다 알죠? 네. 그렇습니까? 네. 버스 스탑.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지금 집에 없. 다 칼질하면 되겠네요. 누가 그는 언제 어디에? 어 지금 해야겠다. 그니까 샘과 제니는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장 속에 not을 넣는 거 살펴봤습니다. 네. 포커스 3에서 그럼 포커스 4의 제목이 뭘? 잠깐 넘기기 전에 어 포커스 4의 제목이 뭘 것 같아? 4야 빈 친구. 그 아이 본 거 아니야 혹시? 그거 안 봤어야지. 와, 불투명해 이게. 와, 이거 비동사의 이건 재능이다. 오케이 문장에 뭐 붙이기? 물음표 붙이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나온 건 다? 비동사. 비동사니까. 우리 뭐 선생님하고 많이 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냐라고 진짜 많이 했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you are를 뭐로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든다고? Are you? 그렇죠. This is를 묻는 느낌 들고 싶으면 is thi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she is라고 안 그랬는데요. This is라고 그랬는데 is this? Is that? Are there? Is there? 뭐 이러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간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 플러스 주어? 무슨 수학 공부하나? 저 묻고 싶으면 어떤 느낌? Are you? Am I? 이런 식으로 Am I? 이런 식으로 Is she? Is he?
Is it? Are they? Are we? Are you? Are you?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Yes, I am. Yes, I am a middle. Yes, I am. 이렇게 줄여서 대답해도 되겠죠. 기대. 오케이. 그래서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했을 때 Yes, I am. 뭐 Yes, he is. Yes, she is.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니라면 No, I'm not. No, she isn't. 뭐 이런 식으로 No, she's not.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중딩이다 그러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 근데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너는 중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중딩이 맞으면 Yes, I am 하는 거고 아니면 No, I'm not. No, I'm not.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중딩이다. You are a middle school student. 뭐라고요? You are a middle school student. You are a middle school student. 넌 중딩이니? 하고 싶으면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했는데 맞으면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아니면 No, I'm not. I'm not a middle school student. 오케이. 그래서 주의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많이 얘기했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많이 출제된다 했어. 됐습니까? 네. Okay. Are you tired? Yes, I do. 하면 되겠죠?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Yes, I am.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인 설문. Okay. 주인문문의 주어가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라고 해도 대답할 때는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쓴다. 되게 어려운 설명이다. 뭐라는 거지? 자, is Mina at school? Yes, Mina is. No, Mina isn'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응? 응? 뭐라고 물어봤어요? 읽어보세요. Is Mina at school? 했는데 Yes, Mina is. 또는 No, Mina isn't.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답할 때는 반드시 뭐 하란 말입니까? 인칭대명사로? 아, 그렇게 어려운 말? 대답할 때는? 대답할 때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법책이 이렇게 정식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듣기가 힘든 거야 지금. 의문문의 주어가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라고 지금 미나가 왔는데 이 미나는 누군가의 이름이죠. 네. 사람의 이름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름씨가 아닌 고유 명사. 그 이름씨 중에 네, 어떤 중 이름씨가 명사인데 그 중에 네. 종류가 고유 명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 서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겠죠. 네. 하지만 너 또 있어? 너랑 똑같은 사람 또 없지? 네.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야? 하나뿐이지.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죠. 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보고 고유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학교에 지우 많은데요, 선생님. 걔랑 너랑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 또는 뭐 구미, 대구, 어떤 장소의 이름 이런 걸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쨌든 뭐 이 얘기는 뭐랑 똑같냐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화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화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방금 얘기한 거야. 자, 지금 이 대화는 어딘가 틀렸습니다.
선생님 아는 거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은데. 아, Where is your uncle's house? 너의 삼촌 집 어디야? 그랬더니 My uncle's house is next to mine. 나의 삼촌의 집은 우리 집 옆에 있어. 너의 나 설명 좀 할게. 너의 삼촌의 집은 어디 있니? 그랬는데 나의 삼촌의 집은 나의 집 옆에 있다라고 했어. 대화가 이상해 안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야 니네 삼촌 집 어디 있어? 어 우리 삼촌 집 우리 집 옆에 있는데. 어디가 이상한데? 안 이상하단 말이야. 그런데 방금 배운 규칙에 따르면 이 대화는 틀렸다고. 네. 어디가 틀렸어? My uncle's 할 때 키로 봐야 되나요? 오케이. 저 mine이 틀렸고요. My uncle's house is next to my house.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와, 방금 배운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구나.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 방금 설명한 게 이 뜻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뭐를 암만 길어봤자 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어? 자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어, 비동사지. 네, 비동사. 아 이거 하다시예요? 아니요 비동사예요. 오케이. 여기에 왜 M도 아니고 R도 아니고 is를 왜 써야 돼? 암만 길어봤자. 뭐를 암만 길어봤자 했는데. 오케이. 자 다시 읽어볼까? 자 의문문에 주어가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라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지금 방금 봤던 문장에 얘가 의문문이고 여기에 주어가 뭐야? 얘가 주어야. 얘가 왜 주어야? 자 소희 얘가 왜 주어일까? 얘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it이니까 where is it 한 거잖아. 이거 무슨 격이야? 무슨 격이야 이거? 당연히 주격이죠. 네. 그러니까 얘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주어라고 한다고 얘를. 어? 근데 내가 방금 다시 얘기했어요. 의문문의 주어가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라는 의미가 뭐냐? 의문문의 주어가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있는데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데 안 했는 형태로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잖아. 네. 너의 삼촌의 집 다시 말해 그것은 어디 있니 이 말이잖아. 네. 근데 지금 물어볼 때 암만 길어봤자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네. 어? 그러면 대답할 때는 얘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암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고요. 네. 이게 그 의미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응? 뭐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물어봤어. 읽어보세요. What does your uncle father? What does your father do? 이거 뭐 물어보는 거지? 너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이거 뭐 묻기라 그랬어 이거. 이거 뭐 물어본 거야? 그렇죠 이게 직업 묻기죠 이거. 대신 너의 직업은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보는 건데 니네 아버지 직업은 물어보고 있으니까 what does your father do 라고 했어. 근데 지금 얘를 방금 배운 규칙에 틀리게 대답하는 게 뭐냐? My father is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네. 어? 자 맞는 것 같은데 틀렸대. 왜? 이거 해석을 좀 해보면 What does your father do 의 뜻은 너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니? 라고 물어봤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의 아버지는 요리사다 했으니까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잖아. 근데 틀렸다고. 그래서 반드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고? He로 해줘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 알겠습니까? 아이고야 예예 한영 됐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걸 내 버전으로 바꿔서 한 거 대답할 때는 꼭 암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대화를 아까 전에 내가 틀 처음에 읽을 때 틀리게 읽었어. Is Mina at school? 미나 학교에 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아, 미나 학교에 있으니까 yes, Mina is at school 하면 안 된다고. 미나는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 그래서 yes, Mina is 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no, Mina isn't 해도 안 되고 네. 미나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할 때 써야 된다.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police officer 다 알 거고. 아이고 또 나왔다 여기 보니까 그치? A에 3번에 보면 be late for 또 나왔죠. 미팅. 중인이면 꼭 배워야 되는 건가 봐. 미팅 뭐 다 알잖아. 그쵸? 미팅. 미팅 남자 여자 만나는 게 미팅입니까? 아, 아니죠. 소개팅이 미팅이다? 아닙니다. 아, 아니구나. 미팅 모름 찾아보세요. 뭐였더라? 오케이. 미팅. 자, 만나. A의 1, 2, 3, 4, 5 중에는 이 다섯 개 중에서 있다 또는 지금 의문문이니까 또는 있니가 되겠죠. 근데 있다 또는 있니는 몇 개밖에 없냐면 한 개밖에 없어. 걔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비동사의 뜻이 이다 아니면 있다라 그랬잖아. 네. 그쵸? 근데 이 다섯 개 문장 중에서 있니 또는 있다로 쓰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걔, 걔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입니다. 그쵸? 뭐 어려운 단어가 있나? 오케이. 자 여기에 A, 아 B의 4번에 B의 4번 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Germany죠. Germany. Germany. 잼미니? 잼미니. Germany. Germany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German도 찾아보세요. 네, German. German. 이렇게 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는 코리아 같은 애고 둘 중에 하나는 코리언 같은 애죠. 누가 코리아 같고 누가 코리언과 같은지.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거 뭐죠? 스페인.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쵸. 그러면 내가 스페인 나온 김에 뭐도 스페인. 찾아보라. 스페인. 스페니시도 찾아보라 해야겠죠. 누가 코리아와 같고 누가 코리언과 같은 건가.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boring 만나본 적 있고 interesting 본 적 있죠. 와 하다시 모양이구나. 그 다음에 에마는 10살이니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됐습니까? 물어봤으니까 답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마는 10살이니 그랬는데 아니야. 에마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이죠. 이거를 왜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고 있는지는 다 알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시니 그래 이러고 있네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뭐 이거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바꿨네. P로 시작하는 뭐 어떤 단어로 바꾸면 한 단어가 돼버리죠. 됐습니까? 근데 그걸 쓰라고는 안 했네요. P로 시작하는 거랑 해당이 안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비동사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와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풀이까지 다 하고 되면 미리 여러분들 이제 워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진행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설명을 시작하겠죠. 네. 저 포커스 2에 있는 문제 쭉 설명할 거고 포커스 3에 있는 문제 여기 부분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포커스 4에 있는 거 여기 이 부분 설명 쭉 할 거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워크북에 있는 2, 3, 4 5까지 있었나? 2, 3, 4, 2, 3, 4 워크북에 있는 거 풀면 되겠지? 네, 거기에 이제 워크북 만약에 이제 워크북 이제 풀이를 다 했어, 여기까지 풀이를 다 했어. 그 나면 이제 네. 여러분들은 네. 오케이 조금 일찍 오거나 남아서 이 시험을 치고 나한테 제출하고 가면 됩니다. 네, 네. 시험을 칠 거라고 워크북 풀이까지 다 하고 나면. 워크북
예. 자, 지금까지 인칭 대명사와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비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쵸? 그 다음에 네. 당연히 챕터 2로 넘어가겠죠? 네, 1번. 챕터 2 펼쳐보세요. 네. 아. 페이지 20쪽 근처입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펼치세요. 네. 자, 여기부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펼쳐요 선생님? 이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포커스 5, 6, 7, 8 뭐 배울지 미리 나와있고 제목이 있죠? 네. 그러면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해요 항상? 뭐랍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됐습니까? 자, 포커스 5의 제목은? 일반 동사. 그동안 나한테 귀따갑게 들었던 얘기 중에 뭐? 오케이. 뭐 무슨 씨에 대한 얘기 할 거다? 하다 씨에 대한 얘기 하고 이제 하다 씨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 하겠죠 뭐.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6번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네.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겠어? 3인칭 단수 배우겠죠. 오케이. 하다시 속에 뭐 들어갈 때야? 그렇죠.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갈 때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갈 때 규칙이 여러분들 이미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 네, 네. 아닙니까? 뭐 얘를 대표적으로 이런 거에 더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머물다가 뭐였더라? Stay. 놀다. 놀다 놀다. Play. 여기 더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노력하다 시도하다. 노력하다 시도하다. Try. 여기에 더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어. 네. 그니까 씻다. 씻다. wash. 여기에 도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어. 네.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 녀석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7. 내 말 좀 듣고. 네. 됐습니까? 네. 여기 관광지가 아닙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 가이드 말씀을 그냥 관광지에서는 가이드가, 관광 가이드가 아, 저기 보십시오. 이래도 우리끼리 뭐 과자 먹고 있고 안 들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네. 맞잖아요. 맞잖아. 관광 간 적이 없어요. 관광을 간 적이 있잖아 너. 그건 아니에요. 해외여행 갔잖아 너. 아니요. 저 가이드 없었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아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든 말든. 아니 어머니 아버지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하나하나 다 빠지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7 제목 읽어볼까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정. 오케이. 여기서 뭐 배울 것 같아. 던트. 돈트랑 더즌트 배우겠죠. 낫 집어넣는 거. 디던트. 응? 여기서는 과거 시제는 아직 안 하기 때문에 디던트는 아직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시제라는 파트로 넘어가면 디던트도 네. 배울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8 제목 읽어볼까요? 일반 동사의 문문. 오케이. 너는 달린다. You run. 너는 달리니? You run. 아, you run 아니야? Are you run? Are you run 하면 Are you run이야? Do you run이야? Do you run? Do you happy야? Are you happy야? Are you run? Okay. Does it interesting이야? Is it interesting이야? Does he? Is it interesting이죠, 그쵸? 아? 응? 왜? 응? 아, is interesting이 하나씩 아니잖아. Interesting 아, movie 한 뭐야? Interesting movie 한 뭐예요? 움직이는 영화? 흥미로운 영화. 재밌는 영화. 어떤 영화라고? Interesting movie는? 흥미로운 영화. 그럼 interesting 무슨 씬데? 어떤 씬? 그러면 is it interesting이야? Does it interesting이야? Interesting. 됐습니까? 네.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는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전부 다 하다시라서. 됐습니까? Do나 does가 don't, doesn't 하거나 또는 does it. 뭐 do you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네. 잠시만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네.
오늘은 이제 40분까지 수업할 거야. 전번에 한 시. 40분이요? 예. 너 어머니 태우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니 태우러 오셔야 되는 거. 계십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예. 오케이.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여기는 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쓴다 했으니까 내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준다 했죠? 됐습니까? 야, 제목이 뭐예요? 동사란 무엇인가? 오케이. 그동안 나한테 설명 들었던 거로 바꾸면 하다시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요. 이미 다 가르쳐 줬으니까. 하다시란 뭐 어떤 의미를 가진 말들이다. 사람이나 동물 상호는. 아, 그렇게 어려운 말로 내가 설명했어? 하다시가 뭔지 물어보면 친구가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야야 서희야 지우야 민준아 동원아 어 성모야 어 일반 동사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니들 뭐라고 답해 줄 건데? 일반 하다입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애가 뭐래? 이러면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움직이는 점 이 뜻 가진 말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게 간단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뭐뭐 한다 라는 뜻을 가진 말들이야. 하다시라고도 해. 순수 우리말로는 원래 순수 우리말로는 움직시라고 합니다. 원래는 움직시요? 원래는 움직시라 그래요. 뭔가 욕같은 그 다음에 형용사는 어떤 원래 선생님은 어떤 시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 원래 말은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동사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뜻을 가진 것들.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어. Inter... 읽어봐. Interest. 뜻은 흥미를 가지게 하다야. 흥미를 가지게 하다. 네. 응? 관심을 갖게 만들다야. 관심 갖게 만들다. 어? 인트러스트가 흥미를 가지게 하다,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니까 뭐 할 권리가 있어? 그렇지. 눈치 빠르네. 인트러스팅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네. 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중이. 그래서 흥미를 가지게 하는 이란 뜻도 있고 흥미로운 예? 아 그래요? 흥미를 가진 중 흥미를 가지게 하는 중 흥미를 가지게 하는 이란 뜻도 있고 흥미로운 것 아 진가? 흥미를 가지는 가지게 하는 것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 이란 뜻도 있다라고 뭐뭐 하는 중인 러닝의 뜻 할 때 안 했어요? 러닝의 두 가지 뜻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모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이 된다 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ing 떼버린 형태는 하다시겠지.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터러스트가 흥미를 가지게 하다니까 interesting movie 하면 재미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재미있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 재미있는 interesting movie 재미있는 영화 됐습니까? 네. 자, 어쨌든 요런 뜻을 가진 애들 보고 하다시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든 하다시 일반 동사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뭐 또는 뭐가 숨어있다 두 또는 더즈가 숨어있는데 어떨 때 더즈가 숨어있고 어떨 때 두가 숨어있는지는 마르고 닳도록 들었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며 뭐뭐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일반 동사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두 또는 더즈가 숨어있는 이러한 말의 종류. 그러니까 단어의 종류가 있다 그랬어. 그 단어의 종류를 이름시, 하다시, 어떤시, 어찌시, 앞제비시 이렇게 내가 설명 뭐 접속사도 얘기했었고요.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 동사는 하다란 뜻을 가진 말들 두 또는 더즈가 숨어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동사는 사람이나 동물 뭐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어떤 사람이 달리는 상태면 그는 달린다 라고 말할 거고
달린다가 영어의 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동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자, 내가 그동안 설명했는 것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개 있다 그랬어?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 비동사, 하다시, 양념. 비동사, 하다시, 그리고 뭐 양념시라고 했던 애들 있죠. 네.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해야만 한다. Should나 Must. Must.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뭐뭐 해도 된다도 May. 이런 애들이 조동사 양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다시라고 그동안 불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맨날 얘기했던 비동사였고요. 비동사에 대한 얘기는 챕터 1에서 얘기했고 이제 얘는 이제 다 자세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챕터 1에서 챕터 2에서는 그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또는 더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오케이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맨날 얘기했어? 세 가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am, is, are 했고 go, like, play, go의 뜻은 가다 니까 두 들어있고 like의 뜻은 좋아하다랑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중에서 무슨 뜻일 때 동사라 하겠어? 1번이 뭐였는데 좋아한 like가 좋아하다란 뜻일 때 일반 동사고 그때 두가 숨어 있는 거야. like가 뭐뭐처럼 이란 뜻일 때는 두가 숨어 있을 수가 없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play의 뜻은 놀다란 뜻도 있고 연극이란 뜻도 있어. 네? 그럼 play가 무슨 뜻일 때 동사라고 해? 뭐뭐 하면 놀다. 놀다란 뜻일 때 play를 보고 동사라고 한다고요. 하다시라고 한다고요. I like the play 하면 무슨 뜻이야? I like the play. 노는 걸 좋아한다. 연극을 좋아한다. 나는 그 연극을 좋아한다지 나는 노는 걸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 여기 플레이 선생님 놀다 아닙니까? 그러면 난 좋아한다. 어 노는 거 좋아한다 아닙니까? 어 난 노는 거 좋아한다 라는 얘기 하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렴. 읽어볼까요? I like playing. Playing. Playing의 두 가지 뜻. 노는 중인. 노는 거. 중인 것. 뭐래? 노는 중인하고 노는 것. 노는 것. 아. 이렇게 하면 나는 노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 된다는 아니, 얘기고. 이렇게 하면 얘는 놀다랑 아무 관계가 없어졌어. 어? 네. 무슨 씨야 이거? 아, 누가 봐요? 하다시. 무슨 씨냐고? 아, 이게 하다시야? 아니 아니요. 라이프랑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씨? 이름 씨죠, 이름 씨. 무엇? 연극. 얘가 하다시 자리에 없어. 못 네. 들어갔어. 여기에 하다시 자리에 like가 있다고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네. 그럼 얘는 놀다가 될 수가 없다고. 네. 그럼 얘가 놀다가 아니면 그럼 무슨 뜻인데? 연극. 이름씨. 명사. 이름씨 자리에 있자 더 다 붙었어. 게다가 더. 더의 뜻이 뭐야? 그. 그럼 그 놀다야. 그 연극이야. 놀다. 그 놀다야. 그 연극이야. 그 연극이야. 나 말하는 거 자꾸 인터럽트 하지 마. 네? 됐습니까? 개조하지 마. 아 저요? 어. 자 그 다음에 will, can, may가 나오네요. 네. 좀 빠진 있는 거? 빠진 거? should나 또 may, must 이런 것들도 양념시고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가 원래 형태대로 와야 된다. 심지어 am, is, are도 be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어떤 남자가 현재 행복하면 He is happy. He is happy죠. 네. 근데 어떤 남자가 미래에 행복해질 거라면 He will be happy. He will happy 하면 왜 안 되죠? 그는 할 건데. 얘가 왜 있어야 되죠, B가? 아, 그는 그렇죠. 내가 양념씨 네.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하다시가 와야 된다 했죠. 네. 네. 그러니까 행복하니 아니고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의미가 되어야 양념시 조동사 뒤에 올 자격이 된다고요.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아. 오케이. 이거들 가졌습니다. 아.
정말 재미있지 않아. 오늘 하셨습니다. 재미있지 않나 봐.